제가 혼을 담아서 새로 그림을 그렸어요. 뭔가 예쁘죠? 단정하고. 밑에 세 개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딜리틀로. 위에 하나만 쓰면 되겠네. 그죠? 훨씬 더 심플하네. 컬러, 라인. 무슨 뭐 그래픽 시간 같은. 자, 첫 번째 스트링 1의 라이프 타임 얘입니다. 얘는 이런 여기서 시작을 하죠. 스트링 2도 바로 스트링 1에 이어서 바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리졸트 얘도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리졸트에 들어가는 거는 이만큼은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 내부에서 이제 동작하는 거죠. 보자는 거죠. 펑션 색깔 블루. 자, 해서 펑션 내부를 보니까 롱스트라는 펑션이에요. 롱스트 펑션의 라이프 타임이 시작을 합니다. X부터 시작을 해요. 자, 펑션 내부에서 먼저 스트링 1 str 얘가 str로 드래그 되고, 그죠? 두 번째 스트링 2 얘가 드래그 되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둘다 쓰지 않고 그냥 새로운 스트링 하나 만들어냈어요. A라는 이름으로. 교재는 리졸트로 돼 있는데 이 리졸트와 여기 있는 리졸트가 헷갈려서 제가 A로 바꿨어요. 새로운 그냥 펑션을 만들고 얘두 개는 쓰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버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A입니다. 펑션 아니죠. 지금 파란색은 펑션 아니에요. 그런데 A는 빨간 줄에서 끝나는 거예요. A의 수명은 끝났죠. 끝났는데 끝나고 난 뒤에 어디서 사용되느냐니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여기서 펑션이 끝나는 빨간 줄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dead, 이미 죽었어요. 아, 죽었다 살았다고 막 표현하기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아 참. 하여튼 끝났는데 다시 쓰이고 있으니까 논리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논리적 모순이에요. 라이프 사이클은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정교한 개념이고, 러스트에만 있는 특이한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 스트럭트입니다. Important Expert라고 해서 얘도 ST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레퍼런스인데, 그 스트럭트에 필드에 있는 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펑션과 같습니다. 스트럭트는 기본적으로 펑션과 비슷해요. 왜 비슷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노벌 만들었습니다. 노벌 첫 번째 여기서 노벌이 시작을 했어요. 했고 다음 뭐예요? 퍼스트 센텐스가 다음에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퍼스트 센텐스. 예. 퍼스트 센텐스는 뭐예요? 얘는 보시면은 랩 str이에요. 타입이 뭔가 str을 레퍼런스하고 있습니다. 뭘 레퍼런스하고 있느냐니까 노벌 얘를 레퍼런스하고 있어요. 노벌을 받아서 스프릿하고 넥스트가 리턴하는 값이 뭔지 보시면은 요걸 리턴하고 있어요. 넥스트 하면 이렇게 썸해서 레퍼런스 1, 레퍼런스 2예요. 여기서 익스펙트는 썸을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알맹이만 뽑아내요. 알맹이만 뽑아내니까 레퍼런스죠. 그잖아요. 자, 이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를 가져가서 알맹이들을 다 레퍼런스로 하나씩 뽑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에서 소리가 좀 났네. 그러니까 first sentence는 얘는 레퍼런스입니다. 노블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있어요. 요건 우리 이전에 몇번 봤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고, 요 펑션들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지금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펑션 시그너처를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펙트의 펑션 시그너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Important Expert에서 첫 번째 파트 만들었습니다. First Important Expert가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는데 Important Expert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이때 뭘 도시하느냐 하니까 First Sentence 얘를 가져와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펑션과 동일해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 new 펑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점 new라고 한다면은 이 new 속에 뭘 넣느냐 하니까 아규먼트로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턴 되는 밸류가 뭐예요? 이게 리턴 되는 거죠. 이만큼이 리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펑션의 구조와 스트럭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펑션에서 input, first sentence 얘는 reference 타입이에요. reference str입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것도 뭐예요? 리턴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가 레퍼런스 str이잖아요. 그죠? 레퍼런스 st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러스트는 아직까지는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2, 3년 이내에는 처리를 할 겁니다. 그 펑션이니까 얘 리턴 되는 값, 얘의 라이프타임, 얘의 라이프타임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얘의 라이프타임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이걸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뭐로 돼 있나요? Missing lifetime specifier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보다시피 들어가는 인풋의 레퍼런스가 하나 있고 나오는 아웃풋의 레퍼런스도 하나잖아요. 하나하나이면 얘가 얘라는 걸 자동으로 알아야 돼요. 이미 러스트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언어가. 그런데 아직까지 예전의 방식이 잔재가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일단 논리적은 어떻게 되나요? 있고 그리고 노벌이 끝나는 지점 얘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 없죠? 여기서 끝나죠. 그죠? 끝나는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또 예쁘게 제가 그리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파랗게. 아이 참. 아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자, 지우고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 이만큼에서 이렇게. 자, 끝난 지점 여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노벌도 끝난 지점이 있고 first sentence, important expert 끝나는 지점이 간에 논리적 모순이 이 세 사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한 숙제 하나 과제 한번 내볼게요. 이게 논리적 모순을 발생하도록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이 코드를. 그래서 에러가 뜨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라이프타임은 건드리지 말고.